안녕 얘들아, 크리스마스 잘 보냈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는 진도를 안 나가고 너희들은 문장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잖아.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는 걸 선생님이 원해서 그동안 연습을 많이 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야. 근데 이제 의문문이나 부정문, 의문문은 물어보는 문장, 부정문은 아니라는 문장. 그런 거로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설명을 해줄 거야. 이거는 계속해서 설명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거나, 선생님 얘기했지? 막 스트레스 받거나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 영어는 할수 있고 재밌다라고 생각해야 더 잘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전에 선생님이 내준 숙제 한번 답을 맞춰보고, 오늘 거 한번 진도 나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한번 복습을 해보자. 동사에는, 동사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어? 동사가 이거 한자로 움직일 동이라 그랬죠? 동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가 있지.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머릿속에 정리만 하면 돼. 비동사라고 하는 거는 am, are, is, 요런 거 있죠? 뜻은 뭐뭐이다, 있다, 라고 뜻. 근데 am이라고 하는 거는 I랑 맞는 거, are이라고 하는 건 여러 명, is는 한 명, 단수, 복수 이렇게 쓴다 그랬고, 일반 동사는 일반적으로 뭐뭐 다로 끝나는 거, 그쵸? 이거 특징은 3인칭 단수.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뭐야? 동사에다가 뭐를 붙여? s나 es 붙이는 거. 부정문은 뭘 붙여요? don't 혹은 doesn't. 의문문은요? 문장 맨 앞에나 do나 does를 쓰고 뒤에 물음표. 그러니까 가장 큰 종류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비동사는 뒤에다가 not만 붙이면 돼. 하지만 우리가 그냥 뭐 마시다 drink, 공부하다 study, 보다 look 이런 그냥 일반적으로 비동사가 아니라 뭐뭐 일반적인 뜻을 가진 동사 있죠? 그런 것들은 3인칭 단수면 동사 s나 es 붙이고, 부정문일 때는 don't,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n't. 물어보는 말은 또 역시 똑같이 그냥 두한 다음에 동사 이렇게 쭉쭉쭉 두한 다음에 주어 동사 쭉쭉쭉 쓰면 되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두 대신에 더즈를 쓰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뭘 배웠냐면 비동사가 아니라 일반 동사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 그래서 여기 한번 봐볼래? 너네 워크북에 설명되어 있는 거, 워크북에 설명되어 있는 거, 스윔이라는 게 얘가 뭐야?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문장 맨 앞에 do나 does를 쓴다고.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es를 쓰는 거고, 여기 쓰임에 s를 빼버리고 does를 써버리는 거고, 나머지는 do를 쓴다 그랬어. 그리고 you로 물어보면 I로 대답하고, 그 다음 I로 물어보면 you로 대답하고, 위로 물어보면 위로 대답하고, 대로 물어보면 대로 대답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Yes, they do, 뭐, no, they don't 이런 식으로 연습했던 거 알죠? 그럼 오늘 한번 답을 맞춰봅시다. 자, 1번 그림 볼게요. 자, they라 그래서 얘는 3인칭 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do를 물어봤어요. Do they wear blue shirts? 자, wear이라는 거에 써놓으세요. wear은 입다라는 일반 동사예요. 입다. 그래서 do를 물어봤어. 그들은 파랑색 셔츠를 입었니? 라고 물어보자. 읽어볼게요. Do they wear blue shirts? 아니, 안 읽었어. 자, they를 물어봤으니까 they를 대답하고, do not을 줄인 don't로 갔죠. No, they don't. 2번 가볼게요. 2번, 희네요. 희는 3인칭 단수잖아, 그치? 그럼 3인칭 단수면 뭐로 물어본다고요? does로 물어보죠. 그는 수영하니? Does he swim? 따라 읽어보자. Does he swim? 대답은요, no, he does not을 줄인 거 뭐라고? doesn't. No, he doesn't. 자, eat out에다가 써보세요. 얘는 외식하다요. 야, eat이라고 하는 건 먹다잖아. out이라는 거는 밖에야. 밖에서 외식하는 거야. 근데 우리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는 do야. Do they eat out? 읽어볼게요. Do they eat out? 대답은요, yes, they do. 읽어볼게요. Yes, they do. 빨간 펜으로 채점하고 있죠? 자, 그다음 the woman, 여자네. 얘 3인칭 단수잖아. 여자 한 명이잖아. 만약에 여자가 여러 명이라면 women이라고 했겠죠. 얘는 지금 2인데 얘는 A잖아. 그럼 단수 맞잖아요. 그럼 3인칭 단수는 뭘 쓴다고요? does를 쓰죠. Does the woman cook? cook이나 동사 써. 요리하다 동사, 일반 동사야. 그 여자는 요리를 하니? Does the woman cook? 여자는 뭐야?
쉬러 가죠. Yes, she does. 읽어볼게요. Yes, she does.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 워크북 33쪽 한번 펴보세요. 선생님, 버퍼링 가죠? 조금만 기다리면 선생님 다시 나온다 그랬어. 33쪽 한번 펴보세요. 그래서 빨간 펜으로 다음을 체크하고, 선생님이 가만히 쉬어주는 거는 너희들도 똑같이 따라 읽어달라는 거야. 자, 읽어볼게요. Do you have a pet? Have라는 일반 동사, 가지다지. 물어보는 거야. 너 pet. Pet에다가 써볼래? 애완동물이야. 뭐꼭 강아지뿐만이 아니라 애완 모든 동물의 pet이라 그래. 너 애완동물 가지고 있니? 근데 a pet이니까 애완동물 한 마리. Do you have a pet? 자, 이제 she로 물어봤네요. she는 3인칭 단수니까 does고요. 선생님이 여기에 이미 es를 표시했으니 뒤에는 es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do는 뜻이 하다야. 그녀는 her homework, her은 그녀의라는 거야. 그녀의 숙제를 했나요? Does she do her homework? 읽어보자, 시작. 근데 이거 헷갈렸을 텐데, 얘 파랑 색깔로 하는 건 하다라는 뜻이 있어. 얘 have라는 애도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 근데 앞에 요 do나 does는 뜻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뜻이 없어요. 얘는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앞에 do나 does를 쓴 거지, 실제로 뜻이 있는 건 뒤에 거지, 얘는 뜻이 없어요. 얘는 뜻이 없음. 그럼 왜 쓰는 거야?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 3번 한번 가볼게요. 자, 데이는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두죠. Do they play baseball? 읽어보자. Do they play baseball? 그들은 야구 경기를 하니? 라 그랬어요. 자, 4번 가볼게요. Holly and Andy가 주어다. 3인칭 단수예요? Holly랑 Andy는 단수가 아니라 뭐야? 3인칭 복수지. 선생님이 3인칭 단수만 does를 쓰자 그랬죠. 그러니까 do 맞게 왔고요. 그냥 read죠. Do Holly and Andy read books? Holly랑 Andy는 책을 읽니?라 그랬어. Yes, they do죠. 5번 갑니다. It이라는 건 3인칭 단수 그것이라는 거야. 그것. 그러면 이미 지금 es 표시했으니까 선생님이 s 쓰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그냥 drink예요. 그것은 우유를 마시니? Does it drink milk? Yes, it does. Does는 3인칭 단수니까 yes, it does. 6번 가볼게요. 그들이 모자를 가지고 있니? they, 복수지. 복수니까 뭐야? 3인칭 단수 아니니까 그냥 해보죠. Do they have hats? 모자들을 가지고 있니? Yes, no네. No, they don't죠. Do not을 줄인 거, don't. 그 다음, do she, 이상하다. she 3인칭 단수인데 왜 이렇게 썼어? 그치? does. 이것도 따라 써야 돼. Does she has 이미 지금 여기 es를 표시해줬는데 또 es 붙이면 안 된다고요. 얘는 원래 동사를 써줘야 돼요. Have a camera. 자, 읽어볼게요. Does she have a camera?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가볼게요. They 복수니까 do 맞게 왔고요. Do they라고 하는 건데 play에 왜 s 붙었어? S 붙이는 거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하는 거고, 심지어 물어보는 문장은 여기 does ES를 붙였으면 여기는 안 쓰는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play로 가야죠. play baseball. 맞았으면 빨간 펜으로 쳐야 돼. 읽어보자. Do they play baseball? baseball은 야구라는 거예요. 3번 가볼게요. Do Holly plays the piano? 얘들아, Holly 3인칭 단수잖아요. do가 아니라 does. Holly play는 그냥 play the piano 이렇게 쓰셔야죠. 왜냐하면 앞에다가 우리 이미 es를 표시해줬으니까 does Holly play the piano? 그다음 여기 es 표시해줬는데 왜또 does를 썼어? does he 얘 es 빼버려야지. do his homework. 아이고, homework? 이거 물음표야? 그는 그의 숙제를 했니? 원래 우리 do라는 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 원래 이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게 의문문을 만들 때, 참잘 봐봐. 선생님이 지금 오렌지 색깔로 하는 거 있죠? 이거. 이런 것들은 다 뜻이 없어. 왜?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뜻이 없어. 뜻이 있는 거는 동그라미 친 것만 있어.
동그라미 친 것만 뜻이 있는 거고, 앞에는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거 꼭 헷갈리면 앞으로 또 계속 얘기해 줄 거니까 알고 계시고요. Does you clean? 얘들아, you라고 하는 건 3인칭 단수가 아니잖아. 그럼 do you죠. Do you? 얘도 왜 갑자기 S 붙었어? 그냥 do you clean your room이죠. 너 너의 방 치웠니? Do you clean your room? 따라해가보자. Do you clean your room? 빨간 펜 채점하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펴보세요. 선생님, 화면이 멈춰도 이해해 주세요. 문이 아니라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꾸는 게 우리 문제네. 자, 그럼 여기 she가 3인칭 단수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맨 앞에 더즈를 갖고 she 갖고 es를 얘를 이미 써줬으니까 얘 빼버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거야. 2번 한번 가보자. His mother. 일단 주어 표시해보고, 주어는 선생님이 s 표시한다 그랬죠? 그의 엄마. mother 뒤에 s가 없잖아. 그럼 엄마 한 명이니까 얘 3인칭 단수지. 그러면 우리 뭘쓸 거야 맨 앞에다가? Does. 난 똑같아. His mother. 지금 얘는 문장의 시작이 맨 처음이라 his를 대문자 썼지만 얘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아니에요. Does he mother? 그다음에 얘를 뭐야? S 빼버려야지. 어떻게? Make bread. 한 다음에 물음표. 그럼 그의 엄마는 빵을 만드니? 라고 물어봐요. Does his mother make bread? 읽어보자. 시작.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Holy 3인칭 단수네. 그럼 얘 역시 또 does 쓰시고요. Does Holy. 아이고, 사람 이름은 항상 대문자를 쓰는 거야. 사람 이름은 항상 대문자를 쓰시고요. Does Holy. Has인데 얘 원래 동사 뭐야? 가지다 have죠. Have two cats. Does Holy have two cats? Cam flies a plane. Cam이라고 하는 건 3인칭 단수죠. flies, 날리다라는 거야. cam이 날려, fly, 원래 이거거든. 근데 여기를 y를 i로 고치고 es 붙인 거거든. 이 l이고. 얘 y를 i로 고치고 es. 비행기를. 이거야. cam은 날린다, 비행기를 이라는 문장이야. 근데 cam 3인칭 단수니까 fly로 y를 i로 고치고 es 붙인 건데, 얘를 의문문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cam 3인칭 단수니까 does. 그 다음 cam 똑같이 가고, 얘 원래 fly 가야죠. Does Cam fly a plane? 읽어보자. Does Cam fly a plane? They play soccer. 그들은 경기한다. 축구를. 그럼 they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뭐요? Do they? 똑같이 가면 되죠. Play soccer. 한 다음에 물음표. Do they play soccer? 그 다음 밑에 한번 가봅시다. 자, Murphy네 가족은 visit Singapore. 이게 싱가포르란 단어야. visit은 방문하다라 그랬지. 여러 번 나오고 있어, 방문하다. Murphy네 가족이 싱가포르를 방문했고요. 가족이 구성원이 여러 명이니까 데이로 갔죠. They are hungry. 그들은 배고파요. They want lunch. want는 원하다지. 그들은 원했다, lunch. lunch는 점심을 원했대, 점심을. Cam asks. ask에다 써보세요. 얘는 물어보다라는 단어예요. Cam이 물어봤어요.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do나 does를 물어봤겠지? 얘 you가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뭐를 물어봤을까? do죠. Do you want chicken? Clara says, no, I don't. you라고 물어봤으니까 I로 대답 잘 왔죠. Holly asks. 또 Holly가 물어봤어요. 그럼 또 do나 does를 물어보는 건데, 뒤에 you가 왔으니까 얘도 역시 do를 물어봤겠다. Do you want rice? 그럼 밥을 원하니? Andy says, yes, I do. You를 물어봤으니까 또 I를 대답 잘했죠. Andy가 네, 그래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자, 그 다음 또 뭔가의 물음표가 뒤에 있으니까 요 앞에 do나 does로 가야 되는데, max가 주어야. max 주어는 3인칭 단수지. 그럼 요맨 앞에 뭐로 물어볼 거야? does로 가죠. Does Max like his new friend? max는 새로운 친구를 좋아하니? Yes, he does. 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에 do, 2번에 do, 3번에 does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 요까지 딱 채점 다 끝났고요. 오늘 거 새로운 진도 원래 나가야 되거든. 원래 책 한번 꺼내 보세요. 원래 책 한번 꺼내 보시면 자, 우리 뇌주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45페이지예요. 뇌들 페이지 45페이지. 45페이지고요. 오늘은요, 이전에 배운 거안 나와. 사실은 앞에까지만 해도 선생님이랑 옛날에 배웠던 게 다시 나오고 해서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오늘은 선생님이 처음 알려주는 거야. 그치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왜냐면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다 공식이거든. 우리 수학을 풀 때도 공식이 있고 법칙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쓰는 그런 법칙들을 우리는 따라서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일단 먼저 글씨로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오늘은 나 이거 배울 거야. 뭐래? 진행형이라는 거지. 진행이란 뜻은 뭐야?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도 앞에서 되고 있는 걸 우린 진행됐다라고 하잖아. 진행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요거는 책에다가 적어주세요. 중이다. 빨간 펜이나 뭐 볼펜으로 상관없어요. 하지만 눈에 잘 보이게 한번 적어주세요. 진행형,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근데 공식이 뭐냐면, 이 진행형의 공식은 비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게 공식이야. 일단 적어봐. 선생님이 일단 적어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적었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행형의 공식이야. 이제부터 선생님이 얘들아 이거 진행형은 비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 ing 붙이는 게 진행형이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 보세요. 빨간 펜으로 선생님이 먼저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봐볼래? I drink milk. She drinks milk. They drinks milk라는 게 이거 쓸 필요 없어. 이거는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이렇게 세 문장이 있어.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우유를 마신다야. 근데 얘를 진행형으로 바꿔줄 거야. 얘를 진행형. 이 동사 있지? 여기 있는 이 동사.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만든 이 동사를 진행형으로 만들 거야. 진행형으로 만든다는 거는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막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해 주려고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로 얘기할 거거든. 그럴 때 선생님이 공식 얘기해 줬지. 뭐라고요? 비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 뭐?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다. 거기에다가 ing를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지금 뭐라 그랬어? 마시고 있는 중이다 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I. 자, 비동사를 쓰라면 I에 맞는 비동사 뭘까? 비동사는 아까 선생님이 am, are, is가 있다 라 그랬어. 그럼 I에 맞는 비동사는 am. 그 다음 drink에다가 ing 붙이면 되죠. drinking milk. 얘는 그냥 나는 우유를 마신다. 근데 얘는 지금 am drinking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이다.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 그 모습,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걸 얘기하려면 am drink라고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 she drinks milk. 얘는요, 그냥 그녀는 우유를 마신다야. 근데 이것도 역시 마시고 있는 중이다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she에 맞는 비동사 뭘 쓸까? 비동사는 아까 am, are, is가 있잖아. 여기에 맞는 거뭘쓸 거야? she 한 명이니까 is drinking으로 쓰면 돼. milk. 그러면 그녀는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라 그래서 얘가 is drinking이 마시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 they drinks 선생님 이거 잘못 썼네. they에 왜 drinks를 썼어? they는 3인칭 단수가 아닌데 그치? 그들은 우유를 마신다. 근데 그들은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역시 진행형으로 가려면 they. 자, they는 그들이잖아. 여러 명이니까 is가 아니라 뭐로 가야 돼? are. 그다음 drinking milk. 이렇게 가면 그들은 얘는 우유를 마시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쓰려면 비동사에다가 일반 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거야.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예문을 들어줬잖아요. 이 세 문장 쓸 필요 없어. 하지만 머릿속으로 보면서 아 이런 거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로 가려면 주어에 맞는 비동사 am, are, is 중에 골라 쓰시고요. 그 다음 ing를 붙이면 되는구나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너희들 책 한번 봐보세요. 책 한번 봐보면 거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오늘은 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비동사에다가 ing 그거를 머릿속에 해놓고 한번 가볼게요. 자 얘기 한번 봐볼래? 얘가 원래 댄스가 춤추다야. 댄스가 춤추다야. 근데 댄스에다가 e를 빼고 ing를 붙이니까 뭐야? 그 다음 여기 비동사에다가 댄스에다가 ing 붙이니까 얘는 뭐야? 춤추고 있는 중이다. 이것도 적어두세요. 춤추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춤추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I에 맞는 비동사는 M 쓰시면 되고, 그러니까 비동사는 너희들이 배웠기 때문에 어떤 주어에 따라서 비동사를 쓰는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아 비동사랑 어떤 동사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럼 한번 봐볼게요. 여기 이시 얘들아 먹다지. 그러면 비동사랑 eating이랑 쓰면 뭐예요? 먹고 있는 중. stand는요 서다야. stand up 하면 일어서다잖아. 저기다 한번 적어봐. 모르는 사람 적어놓으세요. 서다. 그럼 standing 하면요 서 있는 중이다. read는 읽다야. reading 하면 읽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ing를 붙이면 되는데 우리 s나 es 붙이는 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 붙이던 거 생각나요? 그거 했을 때 우리 법칙이 있었잖아. 대부분의 거는 s를 붙이면 됐지만 몇 가지는 뭐 es 붙이기도 하고 y로 끝나는 거는 y를 i로 고치고 es 붙이고 막 좀 여러 가지 법칙이 있었지. 이것도 역시 법칙이 있거든. 근데 이 법칙은 좀 더 간단해. 이거 먼저 봐봐. 끝에가 e로 끝나는 거는 e를 지워버리세요. 끝에가 E로 끝나는 거는 E를 지워버리고 ing 붙이면 돼요. 그래서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dancing, 춤추고 있는 중이다. ride에 타다라고 적어봐. 자전거를 타다, 버스를 타다 할 때 ride. 타고 있는 중이다. smile은 웃다야. 근데 E로 끝났으니까 E 지우고 ing 하면 smiling, 웃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가면 되고요. 자, 얘 한번 봐볼게요. sit, 네가 I가 모음, run이 모음, you가 모음이야. 아, 에, 이, 오, 우가 모음이라 그랬잖아. 어떤 단어에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했을 때는 자음 하나 더 쓰고 ing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어떤 단어가 자음, 모음, 자음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가운데가 다 모음이야. 봐봐 이거 지금.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이야. 그럼 어떡하라고? 그러면 자음 하나 더 쓰고 ing 쓰라고. 그래서 t 하나 더 쓰고 ing, n 하나 더 쓰고 뒤에 여기 자음이랑 똑같은 거. 그다음 t 하나 더 쓰고 ing 이렇게. 그래서 sitting은 앉아 있는 중이다. sit이라는 게 앉다라는 단어거든. 앉다인데 sitting 하면 앉고 있는 중이다. run 달리다야. 근데 여기 you 모음이 안에 있으니까 running 달리고 있는 중이다. push이 놓다야. 그러면 pulling 하면 t 하나 더 쓰고 놓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오늘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를 배우는 건데 비동사에다가 ing 붙이는 건데 여기는 ing를 붙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그냥 다른 거에다 다 ing만 붙이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음이 중간에 하나 껴있는 경우에는 뒤에 자음 하나 더 붙이고 ing 붙이고요. 이로 끝나는 거는 이를 지우고 ing 붙이자라고 하는 게 우리의 약속이었다는 거야. 이것도 지금 설명상으로는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또 안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밑에 1, 2, 3번. 자, 밑에 1, 2, 3번 한번 봐보자. We. 위에 맞는 비동사 뭐예요? are이죠. 이게 어떻게 살래? We are watching 하면 보고 있는 중이다. 이거 적으세요. 한동안은 이거 뜻 계속 적어볼게요. Watch가 보다거든요.
근데 R이라는 아이랑 뒤에 watch ing 붙이니까 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코끼리를 보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형이에요. 따라 읽어볼게요. We are watching an elephant. 다시, we are watching an elephant. 그다음 take photo가 사진을 찍다야. 근데 지금 막 사진을 찍고 있는 이 동작을 얘기하고 있어. 나는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선생님이 이가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 지우고 ing 붙인다. 그래서 taking이야. 그래서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 is이에요. is은 그것이죠. is은 하나니까 is holding. hold가 잡다야. hold가 잡다. It is holding bananas라고 하면 바나나를 잡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비동사랑 일반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진행형을 했고요. 틀려도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뭐든지 처음 배울 때는 다 어렵고 헷갈리는 법이거든. 근데 연습을 하다 보면 그걸 충분히 줄일 수 있어요. 잠깐 일시정지 해놓고 뒤에 세 페이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다시 튼 사람은 뒤에 세 페이지 잘했겠지? 처음이라서 어려운 거지. 계속 계속 풀다 보면 선생님이 또 괜찮다 그랬죠? 답을 한번 맞춰볼게요. 자, 1번 한번 봅시다. It is washing. wash가 씻다죠? It is washing 하면 씻고 있는 중이다. 라 그래서 얘가 지금 물로 씻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 he is.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래. 얘가 2번이겠다. 물을 지금 막 마시고 있으니까 drinking이 와야죠. 왜? 비동사에다가 ing, 마시고 있는 중이다. 여기 요 페이지만 적을게요. 요 페이지 좀 적어서 확실하게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만 알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안 적을게요. 그럼 적어주세요. 그 다음, look은요, 보다예요. 그들은 보고 있는 중이다. 비동사 했으니까. 버그라고 하는 거는 벌레거든요. 얘기했다. 벌레를 보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 taking picture는 사진을 찍다야. 근데 she에 맞는 비동사 is고요.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을 찍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 자, 너희들한테 문제를 풀어보래. am이나 is나 are를 한번 써보래요. 그러니까 주어에 맞는 걸 쓰면 돼. is, eating하니까는 뭐예요? 뭐라고 쓸 거야? 우리 요 페이지만 지금 한글로 쓰자고요. The girl is eating. 얘는 뭐예요? 먹고 있는 중이다. 그다음 they, they니까 are이죠. They are dancing이야. 그럼 뭐야? 춤추고 있는 중이다. 아이네, 아이에 맞는 비동사 am이고요. reading에 s부터 쓰니까 읽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뭐 하고 있는 중이야? are cooking,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다 선생님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썼죠. 왜? 비동사에다가 뒤에 일반 동사에 ing를 붙이는 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이니까 그렇게 썼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서 한글로 너희들이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요번 페이지만 좀 적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굳이 쓰지 않아도 잘알것 같아. 자, 한번 봐볼게요. 자, the children. children이라는 건 아이들이죠. 아이들. 예, 아이들이야. 여러 명이니까 are야. are sitting. 선생님이 요거 뭐야? sit는 얘 혼자 모음이니까 요 뒤에 있는 애 하나 더 쓰고 ing 붙이자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금 너희들한테 ing형을 잘 붙이고 있는지 묻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standing은 요거 써야 돼요. standing. 왜냐면 얘는 하나 더 붙일 필요가 없어. 선생님이 모음이 하나일 때만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얘는 지금 뭐야? 단어가 엄청나게 길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단어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D 하나 더 쓰면 안 돼요. 틀려요. 그 다음, 얘는 또 ride. ride가 타다라는 건데, e로 끝나면 e를 어떻게 해? 지우고 ing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 riding. 빈칸에다가도 꼭 쓰셔야 돼요. He is riding a bike 하면 그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이다. The cows, 그 소들은요. 자, run 한번 봐봐. run. 여기 봐봐. run. you 모음 하나지. 그리고 딱세 글자고 하나니까 뭐 n 하나 더 쓰고 ing 붙여야지. running. 그래서 얘를 써줘야 돼. running. 그러니까 소들은 달리고 있는 중이다. The cows are running. 됐죠? 그 다음 얘 밑줄 그어서 한번 해보래요. 자, 선생님이 지금 4개밖에 없나? 4개 이렇게. 1번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1번은 We are sitting. 우리는 앉아 있어요. 위에 맞는 거 are. seat에 여기 T 하나 있죠. 그러니까 T 하나 더 쓰고 ing. We are sitting이라는 거고요. 2번. 그는요. 여기에서 그 남자 한명 있는 거 뭐야? 얘 있죠, 얘. 그럼 여기에다가 줄 쳐야지. 그는 뭐 하고 있는 중이야? work는 일하다예요.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로 갈라 그래. 그럼 he에 맞는 동사, 비동사 is 일하고 있는 중이다. working. He is working 하면 그는 일하고 있는 중이다. they는 여기겠다. 자, is는요 먹다지. 그들은 먹고 있는 중입니다로 하려면 they 쓰시고요. they에 맞는 비동사 뭘쓸 거예요? are. eating이라는 건 따로 외운 게 없으니까 그냥 ing만 붙여주면 되죠. 그들은 먹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 she는 여자 한 명인데 여자 한 명인 그림은 A가 있으니까 그녀는 춤추고 있는 중입니다로 갈라나봐. 그녀는 she, 아이고 대문자 써야 돼. 문장 맨 앞에는 그녀는 she에 맞는 비동사 is 춤추고 있는 중이야. dance에다가 ing 붙였죠. 원래 dance잖아. 근데 이로 끝나면 이 지우고 ing 붙여서 춤을 추고 있는 중이다. She is dancing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쵸?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넘겨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어려워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를 볼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어려워도 너희들이 계속 비동사 주어에 맞는 비동사 쓰고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뭐하고 있는 중이구나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잠깐 화면이 멈춰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앞에 부분 넘겨서 꼭 이해하고 가야 돼. 마시다. 시즌 앉다. 스탠드는 서다. 워크는 걷다. 런은 뛰다예요. 모르는 거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퍼즐 찾은 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찾았는지. eat 같고요. 드링크. 선생님, 이거 run 찾았다. run. run 찾았으면 동그라미. 그 다음, walk 찾았습니다. walk 찾았으면 동그라미. stand 찾았습니다. stand 찾았으면 동그라미. seat 찾았으면 seat 동그라미. 드링크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잘 따라왔죠? 자, 그 다음 거 넘겨봅시다. 밑에. 자, 그러면 얘는요 너희들이 진행형으로 바꿔주는 문장이었어. 진행형으로 바꿔주세요. 나는 먹어. 그게 아니라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다. I am eating. You drink. 너 마셔. 그럼 너는 마시고 있는 중이니 you에 맞는 비동사 are. 드링크에다가 ing, you are drinking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He sits. 그는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는 앉아 있는 중입니다. He is. 근데 얘들아, sit에 내가 i가 하나 있다라 그랬지. 모음 하나 있으니까 t 하나 더 쓰고 ing. He is sitting.
She stands. 그녀는 서 있어요. She에 맞는 is. Stand는 따로 외운 게 아니니까 그냥 뒤에다가 ing 붙여주시면 됩니다. She is standing. We walk. 우리는 걸어요. 우리는 걷고 있는 중입니다. 위에 맞는 비동사는요. are. 그 다음 걷다는 walk인데 거기 ing. walking. 얘는 따로 외운 게 아니니까. We are walking. 그 다음 they run. 그들은 달립니다. they에 맞는 비동사 are. run 봐봐. run도 지금 you 하나 모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하나 더 쓰고 ing. they are running.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 다음 한번 가봅시다. 이거는 꼭 진행형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것도 애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 눈치를 챘으면 진짜 똑똑한 거야. 자, 한번 가볼게요. Does it? 지금 물어보는 게 does로 물어보잖아. does. 그러니까 얘 지금 일반 동사의 음음만 물어보는 거다. 그치? 그러면 does it? 지금 바나나를 뭐하고 있어? 먹고 있잖아. have에다가 이렇게 써볼래? have는 가지다라는 뜻도 있고요. 뒤에 먹을 게 나오면 먹다라는 뜻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have로 써야 돼. 뭐 가지다라도 되겠다. 바나나를 가지고 있니? 뭐 다 똑같죠? 2번. 얘는 지금 뭐하고 있어? 얘가 지금 얘를 만지고 있지가 않죠. doesn't가 붙었으니까 얘는 touch가 만지다잖아. 만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 wear은요. 입다. 라는 뜻인데 안경이거든. 글라스에가 안경. 우리 안경은 항상 R이 두 개잖아. 이게 R이 두 개잖아. 그래서 항상 글라스에다가 ES 붙여요. 근데 우리 몸에 걸치는 거는 다 웨어리라고 그래 선생님이. 뭐 꼭 우리는 뭐 바지를 입다, 안경을 쓰다, 양말을 신다 이렇게 다 동사가 다르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몸에 걸치는 모든 것을 다 wear로 써요. 모자도 wear, 안경도 wear, 심지어 향수도 wear, 반지도 wear, 귀걸이도 wear, 몸에 걸치는 건 다 wear이에요. 그 다음 얘 지금 물을 나오네 지금.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로 갈 거야. 오늘 배운 거. 어떻게 할까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he에 맞는 비동사 is 그다음 마시다가 drink에다가 ing drinking he is drinking water now 만약에 이렇게 써도 맞아요 왜 drink도 마시다라는 뜻도 있는데 3인칭 단수 s 썼다면 맞아 하지만 now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이라는 거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진행형을 쓰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되고 이거 답이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야 drinks도 되고요 is drinking도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처음 배우는 거라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잘 설명해줬으니까 너희들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숙제는 우리 오늘 배운 거에 대한 워크북, 진행형 있죠? 그거에 대한 워크북 3쪽 풀어오는 게 숙제고요. 내일 한번 선생님이랑 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거 잘 풀어서 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했고요. 숙제 꼼꼼하게 모른다고 다 별표하지 말고 빨리 풀지 말고 몰랐으면 책 다시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하는 거야. 수고했어요.